고성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데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7남매를 둔 이유정 씨에게 매일 아침 전쟁 같은 등교 준비는 일상일 뿐.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양육비 부담입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고성군이 중고등학생에게 매월 수당을 주는 꿈키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결 보탬이 됐습니다. 엄마 돈이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하고 바로 살 건데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고민해보고. 고성군이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영유아와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월 5만 원, 태어나서 8살까지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고성군은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가칭 함께 키움 수당 사업 시행으로 매년 19억 원에 33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합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존 사업의 성공적 안착도 사업 확대의 큰 힘이 됐습니다. 수당 사용처가 서점과 문구점, 편의점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스스로 이 사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꿈키움 바우처 사업 추진을 두고 고성군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고성군. 내년 사업 시행 여부 또한 또다시 고성군 의회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